가톨릭 어린이 성가 83번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입니다. 이 곡에서는 마지막에 네 마리를 전주로 하였어요. 네, 이렇게 하고 처음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곡에서는 이렇게 4성부, 4개의 성부가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고 성부가 노래를 윗성부도 물론 하지만 왼손의 저음의 성부들도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어우러지게 잘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이 조금 정지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오른손이 움직이면 좋을 텐데 양손이 그러니까 다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처음 시작해보면 네, 오른손에가 나오고 왼손에서 네, 왼손도 노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율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부를 충실하게 잘 들어주고 노래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도 네,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네, 이렇게 끝에 가서 이렇게 선율을 만들어줬죠. 반주에서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들어주고 여기도 왼손에서 보면 오른손 그리고 중간에 지소금 해서 네, 이걸 들어주고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오른손은 네, 같은 음을 계속 반복해서 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왼손은 네, 굉장히 선율의 그 움직임이 많죠.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서 또 내려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왼손이 굉장히 묘미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노래를 잘 만들어 주시면서 왼손에서는 선율을 잘 들어주면 양손이 잘 어울리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좋게 들리거든요.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의 노래가 나오면 네, 이렇게 왼손의 흐름도 같이 들어주면서 그래서 굉장히 움직임을 연속해서 진행하는 것, 그것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